FC 비미는 오른쪽에서의 공격이 정말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이 지소연 선수, 방금은 추효주 선수, 그리고 김윤지 선수까지 합세하면서 이 점차 이 창녕 WFC의 수비진을 벗겨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 골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뒤쪽에 권은섬, 이번엔 앞쪽, 그리고 연결됐습니다. 지소연 오른발 들어갔어요. 지소연 전반 19분 지소연이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지소연 선수 지금 WK리그 복귀 후에 3경기 3골을 터뜨렸습니다. 수원 FC 위민의 에이스 지소연 이번 시즌 3번째 골, 3경기 3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오, 지금은 한 30m를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추여줘요. 앞쪽으로 공이 뒤쪽으로 흘렀고요. 지소연이 있습니다. 지소연 오른쪽. 지소연의 돌파. 주심의 휘슬. 위민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이 프리킥을 얻었습니다. 지소연과 이은미 두 명의 선수. 주심의 휘슬. 지소연 가볍게, 그리고 오른발 슛 들어왔어. 네바의 강력한 오른발 슈팅, 강력한 오른발 대포한 슈팅으로 창녕 WFC 골문을 뚫어냈습니다. 수비의 클리어링. 수원 FC 위민의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가 살아나고 있고요. 반대편 연결됐습니다. 왼발 슈팅 들어왔어요. 전은하. 후반전 교체로 들어온 전은하가 후반 70분에 세 번째 골을 뽑아냈습니다. 스코어 3-0. 전은하 선수 이 골